엄마, 짬바구리 할 줄 아시죠? 짜잔! 짜파게티 대신에 짜왕을 구매해왔지요. 다행히 너구리는 구매하는데 문제 없었고요. 너구리 봉투를 열어 면을 넣어줍니다. 짜왕도 봉투 열어 면을 넣어줍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얹고 가스불을 켜줍니다. 팔팔 끓는 물 1150ml를 냄비에 부어줍니다. 이렇게 생긴 너구리 스프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생긴 짜왕 스프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생긴 내용물은 남겨둡니다. 두 개의 면이 풀어지도록 젓가락으로 저어줍니다.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얹고 가스를 켭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팬을 가열시킵니다. 잘라놓은 소고기를 넣어 구워줍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면을 가끔 젓가락으로 저어줍니다. 고기도 가끔 주걱으로 뒤적여줍니다. 20스푼 정도의 면수를 남기고 혹시 면수가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나머지 면수는 그릇에 따라냅니다. 조금 전에 남겨두었던 짜왕 스프를 다 넣어줍니다. 너구리 스프는 다 넣지 마시고 3분의 2 정도만 넣어줍니다. 짜왕 안에 들어있던 오일도 넣어줍니다. 스프와 면이 잘 섞이도록 젓가락으로 저어줍니다. 팬에 구워지고 있는 소고기에 약간의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면을 다시 한번 젓가락으로 골고루 저어줍니다. 팬에 있는 소고기도 주걱으로 저어 골고루 익혀줍니다. 짜왕면과 너구리면에 볶아놓은 소고기를 합해줍니다. 소고기가 양념에 잘 섞이도록 젓가락으로 저어줍니다. 접시를 준비합니다. 잘 볶아진 면을 접시에 담아냅니다. 면 위에 고춧가루를 뿌려줍니다. 채썬 오일을 위에 올려줍니다. 오이오의 참깨를 톡톡톡 뿌려줍니다.
취향에 따라 계란 후라이를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눈으로 먼저 시식을 해 볼까요? 자, 박우리야. 우리 집 입맛 맛있네. 감별사 남편님이 짜파구리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 먹방 들어갑니다. 봉준호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 짜파구리 레시피를 널리 알려주셔서.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